이른 아침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 찌르듯 향해 솟아있는 이 봉우리. 이곳이 바로 수주 팔봉입니다. 달천에 비치는 봉우리가 8개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아래에서 이 팔봉을 바라보는 모습도 너무 멋있는데 위에서 또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산에 오르면 수주팔봉의 진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어디 하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말 수려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바로 봉우리가 있던 그곳인데요. 과거에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이 능선을 절단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팔봉 폭포처럼 물길을 따라 시작하는 이번 여행. 오늘은 어떤 만남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무와 바위 틈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비경. 이곳 충주호에도 겨울이 소리 없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배를 타게 되면 충주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댐이 생기면서 이제 호수가 이렇게 넓은 호수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넓은 충주호의 가장 넓은 곳까지 가서 월악산을 조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물줄기는 하나여도 그 위에 머무는 풍경은 모두 다 다른데요. 이곳에 오면 꼭 보아야 하는 절경이 있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신 곳이 네. 제가 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글 엉글 뛰어가자.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나타나면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그럼 악어가 정답인가요? 분이 또 동요를. 네, 정답 맞습니다. 저쪽에 보신 곳이 네. 네, 충주 악어섬이라는 곳입니다. 진짜 그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충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악어떼인데요. 이야.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왔길래 이처럼 고운 빛깔을 품고 있을까요? 여름 때는 초록색으로 물든 이 대명산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을에는 가지의 낙엽이 떨어졌지만 겨울산을 준비하는 풍경들이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어린 날에 내가 웃고 있을 것 같은 정겨운 골목길. 참으로 이상하죠. 충주에 오면 자꾸만 추억을 따라 걷게 됩니다. 몇 번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영업을 네. 하시네요. 네, 그럼 네. 해야죠. 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소재 두번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눈 떠서 같이 있고 같이 일도 하시고 집에 가서 또 같이 네. 밥도 먹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붙어있으니까 뭐 좋고요. 네. 나쁜 점은 잔소리 안 들으면 좋고. 오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저요? 네. 노코멘트 할 거예요. 올해로 인연을 맺은 지 3년째 되셨다고 하네요. 그 시작은 아주 특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연치 않게 어제 서로 이제 이름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둘 다 같은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저는 이정훈이요. 어머나. 지신도 제짝이 있다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네. 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예. 하천을 따라 이어진 길 위에 사람들이 오가며 생겨난 수안보 풍물시장.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인심 덕분에 단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오늘 장을 엄청 많이 보셨네요. 아, 네네. 몇십 년 될 거예요. 단골이시구나. 네네. 저 아래 그 내과에서 할 때부터 다녔어요. 아, 진짜요? 오. 여기 다 저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먹거리도 다 그냥 유기농으로 좋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와. 다니게 됐습니다. 네. 제일 맛있는 걸로. 이야, 짜잔. 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고 네 입 먹고 저 이거 한 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돼서 50년. 그때는 이렇게 벌리지도 못했어요. 조금씩 네. 갖다 놔도 다 팔리니까. 다 팔고 가. 그러니까 아침 때는 가서 이제 밭에가 허부적거리고 저녁 때는 이제 갖다 놓으면 이거 3분의 1도 안 돼서 4남매인데 네. 돼가지고 대학교까지 가르쳤어. 아 진짜 열심히 하셨. 그래서 우리 이거는 못 떠나. 아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나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곳 풍물 시장도 정말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해도 일평생 어머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이곳. 풍물시장에는요, 상인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도 가득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살살살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그 어디서 오셨는지 요 맛이나 좀 보세요. 아버님 농사를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예, 20여 년 전부터 이 버섯 농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전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분들이 손수 농사를 직접 지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네. 그다음에 품질도 밀수가 있는 네. 그런 물건만 여기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풍물시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상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면 특별한 풍경과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물탕 공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가 또 저희 이 지역의 유명한 공원이라고 하던데 네, 네. 공원의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아, 여기가 과거 뜨거운 물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그 물이 네. 병을 낫게 하였다 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물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네. 수안보는 알칼리 성분의 수안보 온천. 네. 그리고 그 탄산 성분 온천의 그 앙성 온천. 네. 거기에 유황 온천 성분의 문강 온천. 네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수안보 온천은 그 지하 250m에서 그 53도씨 1일 2,000톤의 그 온천수가 용출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의 따스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추억의 길. 왠지 이곳의 시간은 더 느리고 따뜻하게 흘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와, 벌써부터 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조격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예. 야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360m 정도의 4개의 그 조격탕이 있습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 날 즐기는 조격. 이만한 호사가 더 있을까요? 아, 이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피로를 풀고 우리 그 건강 힐링하는데 네.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네. 이 온천수는 무색, 무미, 무취, 산무입니다. 네. 주위에서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 피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이지 않아도 그 감춰짐 속에서 빛이 막 나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거기 물 좋아요? 좋아요. 수안보 저 노래 하나 해볼까요? 진짜요? 아 그럼 너무 좋죠 아버님. 네. 끌어올라 솟구쳐서 수안보의 온천일세. 온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온천 말고 또 굉장히 좋은 게 또 있나요? 있죠. 이 수안보 하면은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꽁 요리가 수안보에 있습니다. 꽁이요? 꽁 요리, 꽁. 수안보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꽁 요리. 그 맛이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무가 꽝 요리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월악산, 조령산 아주 높은 산 산지에 꽁돌이 많이 살았어요. 요리를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일곱 가지 코스 요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요즘 꽁 요리 흔치 않은데요. 네. 꽁은 지금 이맘때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충주의 명물인 꽁 요리는요. 매콤달콤한 꽁 육회에 한 번 더 반하고요. 채소와 어우러져서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 꽁 불고기에 두 번. 부드러운 꽁 완자에 세 번 반한답니다.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요. 꽁의 고기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이게 꽁 그 아가슴살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이 샤브샤브를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네. 기대돼요. 저 사실 꽁 요리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 이제 잘 먹으면 나갈 때 꽝꽝 하고 나간다니까. 꽝 요리가요, 닭맛도 아니고 오리맛도 아니고 진짜 그 온전히 꽝 맛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제일 자부하는 꽝 불고기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오늘 쌓였던 이 피로가 꽝으로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주황탑 구경 한번 멋있게 구경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선물을 한아름 안겨줍니다. 남한강 위로 빛 고운 겨울날의 추억이 반짝입니다. 오늘 따뜻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그 따뜻한 온기로 저의 추웠던 몸과 마음을 사르르르 녹여주었었는데요. 이 온기를 잊지 않고 올 겨울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절경을 간직한 고장, 물길 따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